당초 7월 1일 0시부터 완화될 예정이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경우에는 오는 1일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6명까지 허용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시키고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는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및 전염성이 더 높은 델타 변이 확산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수도권에 속한 경기도와 인천시에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간 제한 완화를 기다리던 이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조금 더 참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생활해야 할 것 같습니다.